연금신이 떴다. 이벤트 기간 내 키움에서 연금펀드 타이거 ETF 첫 거래하고 상품권 받아가세요. 투자 시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 전일 특징 주입니다. 기관 투자가들, 외국인 투자가들, 그리고 키움증권의 수익률 상위 고객분들이 매매한 종목들 살펴보는 시간인데요. 먼저 외국인 투자가들, 기관 투자가들 매매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들은 어제 시장에 전체적으로 매도 규모를 상당히 줄여놨습니다. 매수한 것 중에 제일 위에 있는 것이 삼성전자네요. 이렇게 되면 이제 이거 수급적인 안정이 좀 올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거죠. 그 밖에 NC소프트와 삼성바이오로직, 그리고 SK하이닉스, 현대모비스 이렇게 매수를 했고요. 매도한 것은 코덱스 200 ETF가 제일 많았고요. 현대차가 560억, 또 LG화학이 380억, 그 밖에 뭐 카카오나 포스코, 맥코리인프라, 기아차 이런 종목들로 매도들이 좀 나온 그런 모습이고요. 기관 투자가들은 삼성전자를 팔았네요. 기관 투자는 삼성전자를 1250억 매도를 했습니다. 여기 기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이제 그 이 WTI 요즘에 초미 관심이죠. WTI 레버리지 ETN이 상장 폐지 이야기까지 나오는 그런 상황인데 실제로 상장 폐지가 될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조선해양과 삼성 SDI, 현대모비스 이런 종목들 지금 매도가 되어 있고요. 매수는 ETF들이 쭉 있고 LG생활건강과 한국전력, 맥쿼리인프라 한 세 종목 정도가 눈에 띄는 그런 종목이 되겠네요. 예, 그렇고요. 코스닥에서는 메디톡스, 뭐 아무래도 판매금지 좀 어려워졌습니다. 182억의 순매도 나와 있고요. 그 밖에는 뭐 매매된 게 별로 보이지 않는데 기관 투자가들 매수 중에서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한 470억 정도 기록되어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외국인과 기관 그리고 키움증권의 수익률 상위 고객분들이 동시에 순매수한 상위 종목들 좀 보도록 할 텐데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제일 위에 올라왔군요. SK하이닉스와 인소프트, 삼성바이오로직, 그리고 셀트리온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외국인 기관이 동시에 매수를 하면서 일단 600억 정도 순매수가 기록되어 있고요. SK하이닉스는 390억, NC소프트 310억, 삼성바이오로직은 199억, 셀트리온은 190억 이렇게 순매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차트 가지고 하나씩 좀 보도록 하죠. 자, 먼저 5위를 기록하고 있는 셀트리온입니다. 셀트리온 뭐 이제 21선에 이제 거의 부딪히는 그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밀려서라도 올라가지 않겠는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이죠. 삼성바이오로직 괜찮아요. 뭐 실적도 잘 발표를 했고 밀고 올라가는 그런 상황인데 거래가 좀 줄어들어 있는 것은 아쉬움이 있네요. 자, 다음은 NC소프트입니다. NC소프트 이것도 이제 언택트 관련주로 볼 수가 있겠죠. 뭐 게임 하는 거죠. 뭐 나갈 일이 없으면.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이제 SK하이닉스. 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여기는 뭐 이 장중에 등락은 있지만 이게 뭐 추세를 잡고 간다든지 그런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셀트리온 헬스케어. 어제 뭐 가장 핫한 종목이 아니었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양선을 세운 것이지 일단 뭐 이게 그 제대로 반등한 건 아니에요. 다만 이제 오늘이 관심이네요. 오늘 21선에 딱 부딪히게 되면 화들짝 놀라서 위쪽으로 좀 튀지 않을까 이런 기대들을 하신 걸로 미루어 짐작이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시장에서 시장 중심에 서 있었던 것은 역시 거래가 몰리는 그런 종목들 아니겠습니까? 하나씩 보도록 하죠. 자, 여전히 ETF들이 제일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ETF 전성시대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자, 그 밖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매매 상위에 거래대금 상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고요. 이 사실 이 원유 그 WTI 원유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뭐 유동성 구급자의 유동성 구급이 없으면 거래가 안 됐던 건데 그만큼 투기적으로 많이 붙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삼성바이오로직 그리고 한진칼 이런 종목들이 지금 거래대금 상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종목들이 되겠고요. 코스닥 쪽에서는 시젠이 뭐 FTA 승인과 관련된 얘기들이 나오면서 제일 위에 올라왔고요. 그 다음에 셀트는 헬스케어와 빅텍. 이건 뭐 방산 관련주죠. 그래, 북한 얘기는 확인이 잘 안 돼요. 휴민트를 좀 가동을 해야 되는데 잘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비트컴퓨터와 테라제니텍스, 아난티. 아난티는 남북 경협이죠. 그러니까 빅텍과 아난티가 같이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이 좀 아이러니한 그런 상황이 되겠어요. 국일제지, 수젠텍, EDGC 그렇습니다. 여전히 대북 관련된 이야기들, 그리고 바이오 헬스케어, 이게 뭐 결국은 코로나와 관련된 이야기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